얼마 전 울산 MBC는 스타벅스에서 벌어진 손님의 갑질 사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 손님 편 만든 회사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았죠. 반면에 울산의 한 음식점은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소소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범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갑자기 차량 쪽에서 직원을 향해 음식 봉투를 던지고는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손님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런 뉴스 보면 뭐 알바할 때 겪을까 봐좀 무섭기도 하고. 술 취하시면은 좀 말씀하시는 거라던가 이렇게 손 스킨십 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가. 들어올 때도 보시고 드시면서 볼 수 있으니까 간혹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 보고 조금 하지 말라는 의도로 했어요.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녀들하고 비슷하니까. 딱히 별 생각 없었는데 저런 거 보니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알바생도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Open your eyes, look into 저희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테니까 손님분들도 저희한테 친절히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ips, lock them with mine, with just one kiss.